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0.7도입니다. KBS 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창진이었습니다. KBS. 지급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댐대기 대기대기 매주 월요일 여러분께 경제 뉴스를 쉽게 빠르고 전해드리기 빠르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네 빠르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남자가 대기합니다. 항상 대기하는 남자 박대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 대기자 KBS 보도본부 산업과학부의 박대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 기자님 네. 혹시 그 성함이 클대자에 는 아닙니다. 그럴 기자 아니고. 예. 아 뭡니까? 그게 진짜 그 대기하다 할 때 대기입니까? 아 그렇진 않고요. 예. 머리에 일대자에다가 예. 가지 기자라고도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그게? 저희 할아버지가 정하셨다고 하는데 왕관을 쓴다는 그런. 아, 아이고 그래요. 예. 아이고 왕관까지. 나라를 세워요. 아이고 이런. 알겠습니다. 예. 너무나 큰. 이상과 기대를 네. 한 몸에 안고 성장하셨어요. 박대기 기자님. KBS에 사장하셔야겠네. 최소한. 예. 네. 나를 세워야죠. 네. 어려운 경제 뉴스 오늘도 쉽게 만나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부가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했죠. 네. 오늘 발표된 내용 중요 포인트 뭐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오늘 발표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을 총망라한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이름 그대로 고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먼저 이제 맞다. 순서대로 보자면 대출 규제 강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 등 세금 세율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가 있습니다. 네. 요 세 가지가 사실 그동안 이제 현 정부 들어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그 주택가격 대책을 마련했던 것들인데요. 그 세 가지를 모두 다 강화시킨 이런 아주 고강도 대책이 나왔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분양가 상한제 정했을 때 말이죠. 네. 그 지역 정했을 때 투기 지역도 정했을 때 뭐 크게 확대를 해 놓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그때 찔끔했다가 별 효과 없으니까 또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만 18번이 됐는데 네. 그렇게 그 확실한 그 조금 그런 면이 효과를 말씀하신데요. 기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번에는 정말 그 지역도 엄청 많이 늘렸고요. 네. 말씀하신 분양가 상한제 지역만 해도 서울에 18개, 서울에 이제 24개구 정도가 있는데요. 거의 뭐 대부분 구가 다 포함되게 됐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대출 규제가 많은데 얼마나 강화하는 건지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일단 이제 시가 15억 원 이상이면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가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서울 강남권은 거의 대부분 아파트들이 15억 이상으로 올랐고요. 네. 강북 지역에도 일부 아파트가 15억 원 이상인데 이런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아예 금지된다. 네. 그래서 이런 주택들에 대한 담보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주택 시가가 내리든지 네. 뭐 이런 방법이 없고서는 더 이상 거래가 잘 안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시가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집값이 몇 퍼센트까지 대출을 받아줄 것이냐 그게 네. 40%였거든요. 네. 이제 9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9억 원 초과분부터는 20%로 대출 비율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9억 원 넘는 주택은 담보로 이제 받을 수 있는 돈이 아주 줄어들고 15억 네네. 이상은 아예 대출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눈여겨볼 만한 거는 이제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있으신 분들이 새 아파트로 이사가기 위해 가지고 새 집을 샀을 때 네. 2년 안에 사면은 뭐 2년 동안 집값 오른 만큼 이익을 보고 다시 또 팔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것을 뭐 갈아타기라는 이제 업계용어로 많이 썼었는데 네네. 그런 걸 좀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제 집을 샀을 경우에는 1년 안에 반드시 그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강력한 것이 이제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사시면서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네. 전세금 전세 대출을 받고 네. 또 새 집을 사면서 또 대출을 받고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전세 사시는 분들 중에도 불안하니까 미리 좀 갭 투자를 해두자 이렇게 하시는 그런 서민분들도 좀 많이 계셨거든요. 네. 하지만 이게 아예 이제 차단되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세 대출 받은 다음에 시가 9억 원 이상 초과하는 집을 사거나 아니면 주체 이상 집을 사면은 그동안 받았던 전세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내놓은 대책 보니까 정부가 초강수를 뒀다. 아, 이렇게 네. 보셨어요. 박대기 기자께서. 네. 근데 필요하면 내년 상반기에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 정부 발표가 네.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이게 사실 불안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책만으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이걸로 다 평정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신호로서 보이고 말이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대책 그동안 나올 때마다 사실 초강력 대책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항상 회피하는 꼼수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했었고. 글쎄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전세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갈아타기라든지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네네. 이 말을 굳이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대책이 효과가 없을 거라는 얘기보다는 이제 추가로 더 이상 더 이제 세율을 강하게 올린다든지 더 대출을 막는다든지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 이런 의지 표명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지와 정책이 함께 네. 힘을 합친 것 같은데요.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 단속을 제대로 안 해서였습니까? 그동안의 대책들이 사실상 무용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이미 반성하고 넘어가야 예,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단속이나 이제 편법 거래나 불법 거래들에 대해서 단속 문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게 좀 공급이 적었다는 부분이거든요. 공급? 예. 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좋은 위치에 자기 집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직장 가까이. 네네네. 뭐 환경이 좋은 곳에 더 넓은 곳에 집을 살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자연스러운 바람이고 그럼요. 욕망인 거예요. 예, 예, 새 아파트에 예. 살고 싶고. 그런데 네. 이제 그런 새 아파트 공급이 많이 적었다 그동안 그런 지적이 있었고 꼭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일부 타당한 말이라고 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번 대책에도 보면은 새 아파트 공급에 대한 대책들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용지의 용적률이 이제 400%였는데요. 600%로 완화한다든지 네. 준공업 지역에 대한 용적률 제한이나 개발 계획을 좀 완화해가지고 서울 지역에 충분히 많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하나의 방침인데 네. 사실은 그동안도 많이 노력을 했죠. 이제 3기 신도시라든지 노력을 했지만 그게 이제 실제 공급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만한 공급으로 빠르게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오늘 이 사태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정부 대책 중에서도 특히 이 부분에서 물론 이제 세금 많이 매기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좋은 집을 많이 공급하는 걸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네. 지역에도 살만한 이 정주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뭐 네. 교육 문제라든지 뭐 의료 보건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 네. 좋은 도시들을 만들어서 인구를 좀 분산시키는 그런 노력도 좀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또 말처럼 네. 쉬운 게 아니라서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난 주말에 들려온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했다. 1단계 미중 무역 합의.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일단 뭐 미국과 중국의 냉기류가 좀 거치는 분위기입니까, 그럼? 네, 그렇습니다. 이게 1단계란 말처럼 아주 좀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 하지만 네. 어쨌든 이제 하나라도 합의를 했다는 게 많이 큰 변화가 되겠고요. 글쎄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1단계를 했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갈 그런 기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많이 나오면서 네. 최근 며칠 사이 이제 증시도 많이 좀 웃고 있고요. 아니, 으르렁대던 미중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이렇게 또 다시 합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고 대선 앞에 뭔가 성과를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네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네. 경제 성장률이 평소 원래 예정대보다 훨씬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네. 유령 도시들이 많이 각지 생긴다든지. 유령 도시. 예. 오. 도시는 있는데 인구가 없어진 그런 도시들도 있거든요. 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양국이 이제 어느 정도 초보적인 합의는 할 수 있겠다 이런 단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이제 멈춰서는 그런 분위기인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내년에 경기 상황은 어떨지. 아무래도 네. 중국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또 우리가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뭐 완전 완성품을. 네, 중간재라고 하죠.
반도체라든지. 수출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네. 예, 중간재를 수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뭐 도움을 좀 얻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네. 중국이 우리나라의 제1 수출국이고 또 미국이 제2 수출국이기 때문에 네. 두 나라 경제가 좀 상황이 좋아지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상황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지금 이제 많은 기관들이 예측하기를 올해 경제 성장률이 2% 정도 또 내년도 한 2에서 2.2% 정도로 올해 비슷할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 좀 섣부른 판단이긴 합니다만 뭐 1단계 미중 합의가 있었고 또 내년 하반기에 이제 최종적인 합의가 가능하다면은 네. 이것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많이 보고 있고요. 네. 우리 특히 이제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에 좀 여건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 이런 판단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영국에서 브렉시트 관련해 가지고 네. 영국 보수당이 승리를 하면서 브렉시트가 우려와 다르게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 아니라 네. 좀 질서 있는 브렉시트 상황으로 간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브렉시트를 하긴 합니까? 네, 브렉시트는 하는 거는 이미 국민투표로 정해진 상황이었고요. 예. 보수당이 승리를 하면서 그 EU와 합의하에 좀 질서 정연한 브렉시트가 벌어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제 노동당이 승리했다면은 노동당 끝까지 되돌리고 싶어 하는데 EU가 또 받아주지 않고 이러면서 예. 갈등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냉정한 이야기지만 영국 밖에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그럴 거면 그 질서 있는 브렉시트가 낫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노딜 브렉시트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에 네. 유럽 쪽 수출이라든지 미국 쪽 수출이 훨씬 더 나아졌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요. 내년 경제가 매우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죽으라는 것만 있는 건 아니네요. 네. 예. 모처럼 좀 좋은 소식이 두 건 예. 들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렉시트 얘기는 나중에 또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아니 영국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함으로써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영국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네. 당시 어떤 뭐 뜨거운 국민적 그 어떤 열기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 경우에는 특히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 트럼프가 집권한 것과 결국 마찬가지인데요. 그 세계화와 이제 국경이 사라지면서 네. 그동안 보호받았던 이제 저중년 노동자들이 네. 그런 보호를 잃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고 예. 오히려 또 혜택은 뭐 런던에 사는 아주 중산층 부유층 지적 노동자들 네. 예. 이런 사람들은 집중이 되면서 이제 어떤 국민 사이에 이제 틈이 생긴 거죠. 세계화의 그늘이라고 할까요? 그런 일이 생기면서 극우와의 흐름을 탔군요. 한마디로 네. 해서. 극우의 흐름도 탔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 좌파 입장에서도 네. 반대하는 또 흐름도 있었거든요. 세계화에 반대하는. 네. 세계화에 반대하는 흐름도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이 결집해서 예.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정부 엘리트 그리고 정치권 엘리트와 일반 대중 서민들의 그 생각이 많이 달라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요. 엘리트가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해가지고 네. 서민 민중들이 등을 네. 돌렸군요. 네. 네. 그게 그렇습니다. 브렉시트로 결과가 도출됐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 이슈 하나 더 살펴볼까요? 한일 무역관리 정책 대화가 오늘 열렸는데 어떤 결정이 나올까 주목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오늘 이제 열린 거는 이제 국장급 협의라고 우리나라 네. 국장과 일본의 국장급 인사가 만나서 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인데요. 이 문제로 열리는 이제 국장급 대화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7월 1일 수출 규제 이후 꼭 169일 만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네네. 좀 재밌는 거는 지난번 이제 과장급 만났을 때는 악수도 안 하고 네. 조그만한 방에 창고 같은 방에 앉아서 이제 딱딱하게 열렸는데요. 네. 좀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일본에서는 에비앙 생수를 준비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따뜻한 물이 담긴 예. 뭐 포트와 얼음 그리고 커피 같은 것도 준비를 해서 네. 또 이제 이번에 어떻게 나오나 기자들도 유심히 봤는데 예. 그런 이제 마실 건 좀 준비하고 만났고 예. 또 이제 대화 전에 일본 측 국장들도 서서 우리 측 대표들 기다리고 있었던 손을 모으고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런 자세를 보면 일본 쪽에서도 네. 우리나라의 어떤 여행 자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불매 운동이라든지 이런 여파로 아, 이 좀 제대로 좀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좀 일본적 사정이 좀 다급해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일본이 7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수출 규제 문제는 일본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이렇게 무역으로 풀려고 이제 가져온 것이고요. 그렇죠. 그보다 이제 일본 측이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은 이제 우리나라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인데. 네. 관련해서 문희상 의장 안 등 몇 가지 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피해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양국
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이 나올 수 있다면은 급물살 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판단이 들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24일 다음 주인데요. 한일 양국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정상회담에서 어떤 정상들 간의 어떤 결단이 있을지 그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아까 그 3629번 쓰시는 분이 보낸 문자가 있어요. 네. 그 집값 문제와 관련해서. 네. 오늘 아주 고강도 대책이 나왔는데 수요 공급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투기 심리를 완전 차단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투기 심리라고 생기는 것도 사실은 수요 때문에 공급 때문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집이 한정돼 있다. 네네.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없지 않느냐 이런 네. 좀 불안감이 있으니까요. 네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책 자체는 정말 강력합니다. 모든 방면에서 대책이 됐고. 네. 아까 말씀을 잠깐 안 드렸습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평균 한 25%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9억짜리 아파트 두 채를 가지신 분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540만 원에서 720만 원 정도로 이제 종부세가 늘었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상당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강력한 대책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대기 기자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경제대기자 박대기 기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정한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 11명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6개월 안에 집 한 채를 빼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오늘 국회 본회의 개의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불발됐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등에 반대해 국회 경내에 모였던 시위대가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과 정의당 일부 당원을 폭행해 양당이 강력 규탄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오늘 공개적으로 북한 측에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 데드라인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청와대의 감찰 중단 의혹과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는 어제 언론 보도에 대해서만 말했는데 검찰이 나서 언론 보도가 맞다는 입장을 밝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검찰은 수사 결과로 보여달라고 밝혔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로텐더울이 자유한국당 거고 여기 자유한국당 전세는 건 아니죠. 로텐더울은 12월 16일 국회 로텐더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농성하는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밀려 쫓겨날 처지에 놓인 박용진 의원. 야, 야, 기자분들 이제 그만하세요. 야, 의원님들 밤새 고생하고 있는데 이거 약 올리러 왔어요. 국회의원님께서 기자회견 하는데 전문가가 와서 하면 되잖아요. 전문가가 사신대니 왜 싸우냐고 물어봐요. 박용진 의원님. 고맙시다. 박용진은 불러! 박용진은 불러! 그는 왜 로텐더홀로 왔을까? 답답하죠. 작년 10월 5일 날 다들 기억하실 텐데 제가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있었던 감사 결과를 다 공개를 했습니다. 예. 거기에서 아주 일부의 경우이긴 합니다만 유치원들에서 뭐 그 명품백을 산다거나 성인용품을 구입한다거나 예. 개인적인 사생활을 위해서 쓰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돼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셨던 게 작년 10월 5일이에요. 오늘로 치면 433일째입니다. 예. 12월 16일 기준으로 보자면 438일. 저도 참 납득이 안 가는 일이에요. 제가 예. 초선 의원이긴 합니다만 331이라고 하는 패스트트랙 기간을 숙려 기간을 끝냈잖아요. 예. 그리고 논의를 시도할 만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바로 첫 번째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라라고 법에 되어 있으면 1번 의안으로 올라가야죠. 그런데 예. 199개 법안이 올라가니까 197, 198, 199번이에요. 아. 그러니까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대한민국 국회에 있는지 국회의장에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묻습니다.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며 법안 처지에 나서고 그만해라. 필리버스터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발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좀 처리해 주세요. 330일이면 많이 숫자문 거 아니에요. 잘했다고 오히려 큰 소리예요. 박용진의 오랜 기다림에 대한 한국당의 대꾸. 너희부터 선거법, 검찰개혁법 포기하라. 야, 공수처법, 선거법이나 전해. 그럼 필리버스터 안 해. 야, 니들이 필리버스터 유도했잖아. 하라고. 유치원 3법은 홀대되는 것일까? 아니면 저지당하는 것일까? 아무래도 저지당하는 듯 보이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학비리 관련 현재 고발되어 있는 당사자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변호사 시절에 한유총의 시설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관련한 로비와 자문을 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치원 3법이 홀대되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 박용진 의원 말로는 다른 국회의원들 한유총이 압박 때문에 말 한마디도 못한다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꺼내보지 못한 것입니다. 총선을 앞둔 일부 국회의원들은 한유총의 협박과 으름장에 좌불안석입니다. 정치적 영혼이 흔들린다고 고백하는 야당 의원님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터져나오는 이야기. 박용진, 치사하다. 진실을 이야기해서? 아니면 유치원 원장 밥그릇 빼앗으려 해서? 야, 박용진 치사하다. 야, 박용진 치사하다. 박용진 물러가라. 박용진 물러가라. 울 수 없을 거라고 이젠 그럴 수 없다고 제발 그만하라고 나를 달래지 정말 잊어버리고 싶어 다시 인볼 수 없다면 나를 잡고 있는 너의 모든 걸 내가 웃고 싶을 때마다 넌 나를 울어버리게 만드니까 어느 것 하나도 나의 뜻대로 넌 할 수 없게 만드는 걸 네가 보고 싶을 때마다
네, 오디오 파노라마 들으시고 함께하신 노래는 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였습니다. 드라마 겨울 왕국에서 많이 들어보신 음악이죠. 자,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퀴즈 정답 바로 펠레였습니다. 펠레. 아, 겨울 연가였습니까? 예, 겨울 왕국이라고 써놓고는. 예. 자, 우리 PD님. 네. 아, 겨울 연가였습니다. 어쩐지 겨울왕국이 언제 드라마로 만들어졌나 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요즘 또 겨울왕국 시즌입니다. 또. 네. 자, 퀴즈 정답은 오늘 펠레였습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 분께는 아침을 바꾸는 활력 코어업에서 건강기능식품 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8596번 쓰시는 분, 정답 드록바. 네. 자, 그리고 3811번 쓰시는 분, 호날두. 네. K73921437 계정 쓰시는 분, 마나도나. 마라도나가 정답이어도. 네. 자, 그리고 7733번 쓰시는 분, 펠레. 대전의 왕 청취자. 아, 정현섭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K76581869 계정 쓰시는 분, 정답 차범근. 차범근 형님은 아주 잘 맞히지 않습니까? 네. 아이고, 차범근 형님 굉장히 섭섭하시겠네. 김성재님, 정답 박항서. 에이. 자, 이혜진님, 펠레. 오늘 처음 듣는데 목소리 너무 멋져서 머물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 보지 마시고요. 라디오로만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예진님, 네,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025번 쓰시는 분, 정답은 펠레. 검찰이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자유한국당의 국회폭력을 사실상 사주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검찰은 아마 그럴 리 없다. 우리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 주말 없이 수사하고 있다. 대상 포진 걸린 그런 수사 인력도 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또 언론을 통해서 밝혔고요. 자, 그리고 김선미님, 정답 라면 먹고 갈래. 네, 그래요. 라면 먹고 갈래. 지현민님, 정답 펠레입니다. 진주라는 뜻이죠. 본명이 에드손 아라테스 도나시멘토인 그는 초등학교 때 얻은 별명 펠레가 본명처럼 불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 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 씨가 조펠레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진주 씨 당번 오면은 조펠레라고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리고 정민호님, 선거법 반대. 자유한국당만 반대하는 줄 알았는데 330일 동안 만나서 이야기 좀 했소. 합의 안 되면 원한대로 표결 붙이세요.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고 어디 결과 좀 봅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4196번 쓰시는 분, 지금 강변북로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방향으로 가는 중인데 한강이 겨울같이, 아 거울같이 잔잔하네요. 수면 아래는 물이 흐르는데 세월호 조사도 거울같은 수면 아래 흐르는 물처럼 투명하게 재조사하고 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조희라님,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6시부터 운전 중에도 함께할 겁니다. 아쉬운 거는 운전 중에 정답 보내기가 힘들다는 건데 장점은 신나게 마음껏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평론계 펠레 바로 최영일 평론가 아닙니까? 오늘 7시부터 KBS 열린 토론 대타 진행을 합니다. 정준희 교수께서 휴가를 가시는 바람에 오늘 우리 시사평론계 펠레 최펠레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많은 청취 바라고요. 또 그리고 1722번 쓰시는 분, 늘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 감사합니다. 아나운서님의 정보 전달력에 아주 듣기 좋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나운서는 아니고요. 아나운서 한 적이 있었네요. 한 2년 모 방송사에 있으면서 아나운서. 그래서 아나운서 연합회 그 이 주소록에 제 이름이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2000년인가 2001년인가. 네. 출신은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정답 맞히신 분들. 자, 그럼 틀리신 분. 네.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상황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수원 일대 흐름이 더딘데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 4차로 막고 방음벽 설치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 5km간 정체가 되고요. 이후 월곡분기점부터는 서창까지 막힙니다.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부근까지 매송에서 용담터널 사이 정체고요. 일직분기점부터는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 양평교 부근까지 정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인데요. 서강대교 부근의 사고 여파로 반포대교부터 서강대교까지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으로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에서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 나서 혼잡합니다. 국회대로 서강대교에서 여의 2교 쪽으로는 집회 관련 차량으로 하위 2개 차로가 차단되고 있어서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기 되면 의무감으로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그 느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의 중심인 국민의 뜻이 궁금하다면 국민에게 물어보라. 민심으로 읽는 정치 이야기, 여론의 눈동자. 자, 박시영 윈즈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국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 박원석 의장께서 늘 하루 종일 국회에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점심시간이 채 되기 전 무렵부터 네. 지금 국회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몰려와가지고 국회 그 본청 앞, 그러니까 바로 앞이죠. 네네. 그 계단 밑도 아니고 네네네. 본청 바로 앞. 정의당이 지금 거기서 한 20여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 앞을 거의 점령을 하고 국회 진격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정의당 당직자들이 뭐 뺨도 맞고 당원들이 뺨을 맞아요? 네. 침도 뱉고 욕설은 뭐 기본이고 왜냐면 거기서 농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분리벽을 설치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뭐 7, 8시간이 넘도록 그 욕설과 그런 언어폭력과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고요. 국회의장께서도 오늘 국회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쯤 되면 좀 단호하게 네. 이 경호권을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물론 이제 국회 안에 와서 항의 시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도껏 해야죠. 이건 뭐 거의 국회 업무를 마비시키면서 폭력까지 행사하는 수준이고. 근데 이게 원래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나요? 원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는데. 밖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소규모로 기자회견 같은 건 하죠. 네. 응원의 의정활동의 네. 일환으로. 근데 저거는 소규모도 아니고 지금 수백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폭력 사태까지 일으키고 이게 뭐 거의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 보니까는 저건 좀 문제가 심각하고. 아니, 이게 과거에 뭐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서 그 담벼락을 넘어 들어오면 네 명 구속됐어요. 뭐 구속되고 이렇게 네. 강력하게 진압하잖아요. 근데 당원들 한국당이나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저렇게 들어와서 거칠게 이렇게 시위를 하는데 문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인지 태극기 부대의 대표인지 참 헷갈릴 지경이고 광화문에서 뭐 시위를 하시는 거야 그렇다 칠 수 있어도 이게 공당인 제1야당의 대표가 어떻게 보면 국회를 마비시키는 저런 시위를 진두지휘하고 있고 네. 그분들은 국회 안에도 또 성조기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내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대한민국 국회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방송사들이 네. 언론사들이 어떻게 논조로 어떤 논조로 보도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지금 뭐 예고하기로는 3일 동안 저 시위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데 저거는 좀 글쎄요 좀 용납하기 어려운 그 도를 넘어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경호권이 발동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경찰력이 투입이 돼요. 경찰력이 예. 투입된다. 아 그러면은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 다 이제 내보내고요. 네. 연행하거나 예. 밖으로 내보내거나 네.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서른 의원도 뭐 맞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예. 예. 아무튼 거기 저희 지금 국회 정문을 봉쇄를 했고요. 예. 의원들도 다 지하로 다니시거나 뒤로 돌아다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국회 상황은 그렇고요. 자, 오늘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선거법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민주당과 지금 정의당이 그 이 말하자면은 전선이 형성됐어요. 네. 예. 내일이 이제 총선 후보 등록일인데 오늘까지 선거법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명 선거법에 모자를 씌워서 그런가. 4+1 협의체가 이제 지금 뭐 그동안 비교적 순조롭게 그 대화와 합의체를 운영해 왔는데 지금 뭐 말하자면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 연동형 캡 이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선 이 선거제도라는 거는 모든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네. 게임의 룰을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리당략이 없는 순수하게 그 가장 좋은 제도를 선택하는 네. 뭐 그런 논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선거제도를 기왕에 비례성과 대표성이 있는 제도로 개혁하고자 했다면 그 개혁의 취지와 일관성에 좀 부합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네네. 지금 이 선거제도 개혁의 전 과정을 돌아보면 애초에 2016년에 중앙선관위원회가 권고했던 네네. 지역구 200석 그리고 비례대표 100석의 10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걸 민주당이 최초의 당론이자 협상안으로 제출을 했어요. 네. 그랬다가 이게 225-75의 준연동형으로 제도가 좀 이렇게 축소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이거는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안 된다. 네. 이런 이유를 댔고 그거를 다시 지역구 60, 지역구 240, 비례 60석으로 수정했다가 지역구 250, 비례 50석으로 수정하는 데까지 사실은 계속 어떻게 보면은 애초에 원안에서 후퇴를 거듭했고 민주당의 현실론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는데 급기야는 250-50까지 합의를 해놓고 거기에 준연동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30석에 대해서는 캡을 씌워서 30석에 대해서만 준연동형을 적용하고 20석은 기존에 이제 병립형 배분 방식으로 뽑자. 네. 일종의 준연동형이 되는 건데요. 네네. 저는 일종의 이제 누더기 선거제도가 되는 거고 민주당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50석의 준연동형을 적용해 봤더니 손에 쥘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이 얼마 안 된다. 민주당도 영입도 해야 되고 네. 공천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이후로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거나 땜질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그래서 급기야 오늘 뭐 선거법 협상 없는 걸로 하고 원안을 올리자. 네. 원안이라 하면 225-75석. 이대로 올라가면은 뭐 부결되지 않겠어요? 아니 저는 뭐 꼭 그렇게 장담할 수 없고요. 아, 민주당이 그런 제안을 한 건 좋은데 그런 제안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네. 협박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으려면 민주당 의원 전원 국회의장까지 포함해서 130명의 찬성 표결을 보장하라. 그러면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 감정들이 좀 많이 서로 상해 있더라고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정의당은 보면은 뭐 아주 예. 뭐 전쟁입니다. 전쟁.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선거법이라는 게 어떤 제도도 마찬가지지만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네. 이상적인 제도도 없고요. 네. 부작용들 수반하기 마련인데 그리고 이제 그 박원석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각 당의 이해관계를 좀 조율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아쉬운 대목이 첫 번째는 이 1년간 진행된 사안입니다. 근데 이제 원안의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사실 심층적으로 별로 안 했어요, 보니까. 네. 1년 동안. 아. 그러니까, 한 측에서는 300명 정원을 좀 뛰어넘어야 한다. 330, 360,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지만, 그게 좌초됐을 때, 만약에 330, 360이 안 되고, 좀 국민들은 300석으로 묶어두길 바라니까, 증언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국회 뭐 한 일이 있다고. 사람 늘리냐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네네. 그러면 300석으로 됐을 때 네. 225석이 현실성이 있느냐 예. 이걸 가지고 사실 심층적으로 논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방기했어요. 논의를.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다가오니까 허겁지겁 한 거고 물론 네.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책임은 또 한국당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협상 자체를 하려고 하는 태도가 없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네. 논의가 진척이 안 된 거죠. 지금 와서 보면 다들 그런 면에서 저는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그럼 이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그렇죠. 이제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도 이제 누더기 법안이 되는 거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꼼수는 국민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취지를 살리되 다만 각 정당에도 주장하는 부분들 중에서 최소의 합의점들을 지혜롭게 찾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정도는 뭔가 좀 협상이 좀 속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한 가지만 더 유감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그 석패율제 때문에 이게 선거법 협상이 깨진 것처럼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선 좀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석패율제가 뭡니까? 석패율제는 뭐냐면 예. 지역구에서 그야말로 애석하게 예. 패배한 그 2위 후보자들을 당선시키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일본 같은 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이제 지역주의 완화라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호남과 뭐 영남에서. 호남에서 영남에서. 늘 선전하지만 떨어지는 후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민주당이 네. 영남에서, 네. TK에서. 네. 그다음에 한국당이 호남에서. 광주나 이제 전남에서. 예. 이런 경우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서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장치인데. 이게 지난 그 4월 달에 합의가 될 때 4 플러스 1 그 단위에서 전원 동의해서 모든 당이 동의해서 합의를 한 겁니다. 네. 그때 민주당이 이걸 반대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제안으로 30% 봉쇄 조항이라는 걸 뒀습니다. 그건 네. 무슨 얘기냐면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 권역당 2명씩 석패율 의석을 두는데 네. 특정 권역에서 특정 정당이 30% 이상의 의석을 가져가면 그 정당에게는 석패율 의석을 할당하지 말자. 이게 봉쇄 조항이거든요. 네. 그래야 지역주의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험지에서 고생하는 우리 후보들도 이걸 통해서 당선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논평을 했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7개월이 8개월이 지난 지금 와가지고 이 제도를 쓰레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심상정 연구 당선법이다. 이런 식의 근거도 없는 마타도를 하는 거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제 연구 당선. 그래서 심상정 대표가 오죽 하도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오늘 예, 한 예. 말씀 하셨어요. 예, 예. 중진 당선은 배제하자. 그러면 신인들한테만 이 제도를 적용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네. 연기하면 될 거 아니야 선거법에. 예. 그거에 의해서 당선될 생각이 추호도 없다.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당선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마타도어는 네. 하지 말아야죠. 최소한. 네. 본인들도 이 제도를 도입해놓고 이제 와서 쓰레기면 쓰레기인 이유를 말씀하셔야죠. 이게 사실 석패율 제도만 가지고 얘기해도 한참 걸립니다. 사실. 네. 왜냐하면 또 사실 과거에 심상정 대표도 과거에는 석패율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2014년, 15년에는. 이게 또 민주당 아까 그 얘기 한 거는 대구, 경북 정도에서 아마 30% 넘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험지를 30% 기준을 뒀을 텐데 네. 아무튼 과거의 발언하고 예. 최근의 발언들이 다들 약간씩 달라져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니, 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패율 없앨 수 있어요. 민주당이 쓰레기라고 얘기하면 그러면은 캡 빼자고요. 그래서 50% 준연동형 하고 석패율 없애는 걸로 네. 저희가 역제안을 한다면 민주당이 받겠냐는 겁니다. 네. 그거 받으면 협상이 되죠. 알겠습니다. 자, 석패율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고요. 오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선거제도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 연동형 선거제를 역이용하면 오히려 보수파가 선거에서 승리할 수도 있어요. 네, 이 발언
좀 해설을 해 주시고 이 발언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위성정당 만들겠다는 얘기죠. 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당 투, 그러니까 한국당 다. 네. 를 만들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네. 비례정당,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례투표는 글로 몰고 네. 한국당은 지역구에 전념하고 이렇게 해서. 아니 근데 그런 꼼수를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당도 마찬가지고요. 네. 민주당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아, 이런, 그래요? 이렇게 되면 네. 희화화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그러면 되죠. 연동형 선거제를 추진했던 예. 범야권이라고 얘기하는 이 정치 세력이 지탄을 받을 거다 국민들로부터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 정치의식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역풍이 세게 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래서 아이고. 그 당의 선거 전체가 망칠 수 있다. 저런 식의 꼼수를 쓰다가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각 당이 각 당이 굳이 안 만들어도 네. 그 시장을 보고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봅니다.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이 중심이 되어 있는 실질적으로 네. 대한신당 이런 데도 스탠스를 어떻게 정하냐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저기 새로운 보수당도 뭐 그 맥락이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예전에 얘기해서. 2002년 선거 때 예. 총선 앞두고 예. 아니 대선 앞두고 개혁당이 유시민 전 장관이 개혁당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 구한다는 명목하에 예. 다양한 시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네. 개혁당은 성공적이지는 못했고요. 네. 사실은 친박연대가 어떻게 보면 1인 2표제의 수혜를 집중적으로 입었었던 적이 있었죠, 과거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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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그런 버전을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거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없죠. 국민들이 걸르는 방법 네, 외에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론은 4 더하기 1 협의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죠? 그렇습니다. 1호 진단에서 했는데요. 4 플러스 1 협의체에서 하고 있었던 추진했던 예산안 처리 불가피했다 52. 부적절했다 35 이렇게 나왔고요. 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도 찬성이 52 반대가 34로 찬성 의견이 18%포인트 높았습니다. 그래요. 찬성이 훨씬 더 많네요. 예, 한국당을 뺀 채 이렇게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는 흐름에 대해서 유권자들 상당수가 더 지지하고 있는데 이건 뭐 결국 자유한국당이 지금 너무 그 이 발목 잡고 있다 이런 그렇죠.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가 안 들어가고 예. 어떤 협상도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어제 4 플러스 1 협상이 잘 안 돼서 3당 교섭단체 회동을 하자고 했는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안 온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무산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떤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논의도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 조사를 보면은 나이가 참 지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결과네요. 네. 자, 쟁점안 처리에 대해서 우호적인 여론이 절반을 넘었다. 이 조사는 일요진단 라이브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웹조사로 했어요.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그 링크 주소를 이제 발송을 한 거죠. 응답률은 조사 요청 대비 16.2%, 조사 참여 대비 96.8%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당 지지도 또 궁금해지죠? 네, 지난주 대비 민주당이 41.2%로 1.2%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네네. 한국당은 반대로 1.9% 하락한 29.5%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요. 올랐네요. 자,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좀 내렸고 1.9%포인트 내렸고요. 예, 29.5%로 나왔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조사 결과 또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예.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예. 평가도 함께 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1.8%포인트 상승한 49.3%로 조사됐고요. 네. 부정평가는 1.4%포인트 하락한 46.9%로 조사됐습니다. 확실히 그 긍정이 추월했네요. 예, 진보층에서 주로 상승했습니다. 5.3%포인트 네. 상승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50대와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소폭 하락한 걸로 돼 있는데 총선 앞두고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한국당이 보이는 정치 행태에 대한 반작용 네. 이런 것도 일정하게 작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검찰발 악재라고 평가됐던 것들이 별로 악재가 안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명 수사권이나 네. 이런 게 실제로는 국민들 눈에 오히려 검찰이 오버하거나 또 혹은 자유한국당이 정치적으로 그 좀 무리한 정치 공세를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그런 이른바 악재들 가운데서도 상승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에 예산안 통과된 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민생행보 그다음에 뭐 정세균 총리 기용설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경제에 대한 신경 쓰겠다 네.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 개요는 이따 몰아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정세균 의원의 국회 국무총리 발탁 네. 이와 관련한 여론도 그렇습니다. 있죠. 예, 조사를 해봤더니 네.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에 대해서 찬성이 47.7% 네. 반대가 35.7%로 찬성 의견이 12%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도 국회의장까지 한 분이 자 국무총리는 좀 너무 모양새가 안 좋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데 네. 지금 사실은 이 청문회도 아직 뭐 발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가정을 가지고 조사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반대가 좀 높네요. 네.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님이 보이는 일종의 이제 호감, 네. 호감도 이런 거에 비해서 35.7%나 반대가 나온다는 건 아까 그런 여론, 국회의장까지 하신 분이 국무총리를 꼭 해야 되겠냐 네. 이게 일정하게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요 소개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대통령 또 정당 지지도는요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 동안 19살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고 5%의 응답률이었고요. 무선 전화 면접 10%, 유무선 자동 응답 방식의 조사는 90%였습니다. 통계 보정이 있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자,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조사는 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12월 13일 금요일 전국 19살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4.3%의 응답률을 보였고요. 무선전화 면접 10%,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가 나머지 90%였고요. 통계 보정이 있었고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의 표본 오차를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 박시영 대표님, 네, 박원석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이도 수고 많이 했어요. 네, 내일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눠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